일이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집에서만큼은 좀 쉬고 싶고 생각을 정리하고 싶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공간. 그래서 저는 집이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많이 아시는, 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. 쇼호스트 이민웅이라고 합니다. 첫 집은 사실 취향이라 할 게 좀 없었거든요. 최소한의 비용으로 좀 멀쩡한 집을 좀 만들고 싶었었어요. 근데 이번 집은 이 10년 된 아파트인데 완전히 다 처음부터 끝까지 좀 취향을 담고 싶어서 그 부자재 하나, 막 마감재 하나까지 같이 골랐거든요.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랑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 취향이 담긴 집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. 인테리어 디자이너랑 이제 자료 조사를 하는데 1960년대, 70년대 그때 막 미국 호황기에 그런 중산층 주택을 보니까 다 이런 나무 무늬에 빈티지한 어떤 느낌이 되게 가득 담겨 있고 중간중간에 굉장히 좀 색깔이 있는 어떤 그림이라든지 이렇게 소품 같은 게 있는 거예요. 그런 서양의 중산층 집을 좀 따오면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컨셉을 잡으니까 좀 뭔가 풀려가더라고요. 마르지오세치라고 지금은 이 디자인이 나오지 않아요. 60년대에 제작된 제품인데 프레임은 괜찮잖아요. 근데 가죽은 좀 낡아서 가죽만 이태리 소가죽으로 한번 바꾼 상태고 근데 처음에는 너무 특이하게 생겨서 이거는 그냥 보기에만 멋있을 줄 알았어요. 근데 매장에서 앉아봤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. 인체공학적으로 흔들 의자거든요 사실 이렇게.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. 이거는 이제 샬롯페리앙 의자인데 뭐 일명 양치기 의자 막 이렇게 불리는데 이것도 진짜 오래된 디자인이에요. 여기에 발 올려놓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. 아침에 일어나면 막 비몽사몽이잖아요.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하고 카톡하고 하면 되게 좋아가지고 이거 두 개가 세트예요. 이것도 한때 유행이었어요. 항상 이 에르메스 담요가 있는 거예요. 아 이건 진짜 평생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캐시미어 담요를 샀어요. 그래서 저는 되게 아껴 쓰는데 엄마랑 이모들은 와서 바로 화투 치더라고요. 이게 툭 걸쳐놔도 살짝만 보여도 예쁘니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TV를 어떻게 놓을지 되게 고민을 했어요. 장 있고 막 올라가 있고 이런 게 되게 싫었었거든요. TV를 이렇게 매립을 했어요. TV 사이즈 재가지고 이렇게 밑에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거든요. 리모컨 작동도 잘 되고 되게 좀 깔끔하더라고요. 인테리어 하실 때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막 공이 많이 들지 않고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거든요. 이세현 작가님을 전시 가가지고 알게 됐는데 그 붉은 산수라고 작가님 전방에서 군생활 할 때 야간 투시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. 빨간색으로 야간 투시경으로 봤던 그 북한 땅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빨간색으로 산수화를 그리기 시작을 하셨대요. 아, 빨간색이 또 집에 어울릴까 했는데 또 의외로 나무랑 그다음에 빨간색 붉은 산수랑 어울려서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. 이거 아파트가 되게 특이한 구조예요. 베란다가 좀 넓어서 거실은 넓게 쓸 수 있는데 방 하나가 좀 애매해서 저 부엌 옆에 있는 방을 어떻게 구조 변경을 할 것인가 그런 거를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여기가 원래 방이었었어요. 방이었는데 좀 애매했고 주방이랑 같이 터서 응접실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고 여기가 사실 제일 알파 플레이스? 소위 말해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. 전체적인 느낌을 좀 아늑하게 정말 꾸며봤어요. 호텔 라운지처럼 해보려고 했고 이 식탁은 그 전에 쓰던 거예요. 이것도 세덱 제품이고 대리석 원형 식탁이고 요거는 비아 인키노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의자거든요. 근데 뒤에 장식장을 이제 D자로 놨는데 이거를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. 이 뒤에 라운딩 진 거 그 다음에 안에 다 매립해서 LED 조명 심고 인생과 취향이 좀 담겨 있는데 엄마 아빠 젊었을 때 사진 있고
이거는 저 방송했을 때 사진인데 그냥 마음에 들게 나와서 올려놓은 거고, 한창 피아노 쳤을 때 교회에서 반주했었거든요. 그때 도찰한 거. 이것도 이제 제작을 한 거예요. 마음에 드는 침대도 없고 해가지고 이제 멀리 출장 촬영을 가면 비즈니스 클래스 타잖아요. 약간 거기서 자면은 되게 전 꿀잠 자거든요. 그래서 약간 그렇게 프레임을 좀 제작을 했어요.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아까 미즈 센츄리 60년대 70년대 느낌 나게 인테리어를 했다 그랬는데, 로이 리히텐슈타인 판화예요. 구름이랑 바다란 작품이고 색깔이 굉장히 팝해서 저희 집이랑 어울릴 것 같았어요. 지루하지도 않고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를 넣어서 분해나는 집? 분해라는 게 너무 사치스러운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. 표정도 되게 밝고 마음도 좀 편안해 보이고 건강하고 그다음에 친구도 좀 많을 것 같고, 이걸 이제 우리가 분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 집도 막 값비싼 사치품이 있는 게 아니라 편안하고 그다음에 좀 마음이 좀 풍요로워질 수 있고 쉴 수 있고, 그래서 분해나는 집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.